저그만 맞아보자. 하이요. 헤라니야? 보고요. 자, 230승 225패네요. 거의 5할.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일단은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게임에 또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난하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유, 잠깐만. 이들 잘못했네. 간만에 들어왔는데 아저씨가 됐다고요? 시간을 근데 이제 세월을 이길 순 없죠. 사실 저도 이제 그 옛날 영상 보면은 확실히 그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 자꾸 근데 이제 제가 저그하면은 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 아쉽게도 지금 저는 질 생각이 없습니다. 어? 이제 그런 희망은 버리시길 바랄게요. 뭐야 이거? 야, 800억이네. 이놈 봐라. 불만? 잠깐만. 우선 잘 막아주긴 해야겠는데. 일꾼도 좀 많이 데려왔고요, 상대. 최대한 일단은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였는데. 근데 왜 마린이 안 오냐? 또 임마야! 최. 최. 자, 어? 일만 있음. 대화로 합시다, 어? 힘쓰지 말고요, 서로. 내가 생더블 하겠다는데, 뭐, 불만. 제가 생더블 하겠다는데, 불만 있어요? 어? 안 되겠네, 이 친구. 고양이 없앨게요. 자, 어? 여기 먹어줘야겠구만. 자, 서플라이 좀 압박 한번 해볼까나, 그러면. 이거 한번 깰 수 있겠는데? 왜냐면은 본진에서 SCV가 나오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단 말이야. 자, 한번 들어가 볼까나, 일단. 무릎부충 야무지게 잘해줬고요. 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 오호, 이 친구 가스까지 파줬다. 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안쪽에 내부 상황까지 전부 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까나. 아직 팩토리는 없고요. 히데라리스크 덴으로 좀 한번 맞춰가볼까? 히덴으로.
자, 초반에 이제 일꾼 동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지요. 오늘도 앞마당에 올려주고, 어차피 팩토리가 느리기 때문에 히드라로 이제 맞대응을 해도 괜찮다는 거. 슬슬 한번 찍어줄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인형방님 또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건물이 또 밖에 있기 때문에 앞마당이 지어가지고 히드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약간 토스전 느낌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정찰이 안 된단 말이야, 상대가. 가볍게 한번 찔러볼까 해요. 가볍게. 형현님, 이명박님이랑 무슨 사이임? 그러시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어? 방송하는 사람과 뭐, 시청자의 그런 사이죠, 뭐. 예. 자, 압박 한번 해보자구. 이거 막을 수 있어, 근데? 세영 PARK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탱크까지 찍어주고 있단 말이지, 우리 친구. 재영님 또 감사합니다. 네, 한번 가고 이거 정찰이나 한번 해보자. 뭐하나? 자, 별다른 거는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친구가 스타포트 있고요, 스타포트.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전투 의지를 좀 상실을 시켜야죠. 이따가 좀만 찍어주면서 드론을 드랍 한번 해볼까. 자, 어쩔 수 없지. 나도 드롭. 왜냐면 히드라를 많이 찍어도 이게 언더탱크를 뚫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중으로 이제 타겟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안 캐는 이유는 이제 가스가 필요한 빌드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지금. 자, 오버 속업부터 한번 해주고 이제 그래도 상대가 뭐 하는지 한번 좀 찔러보긴 해야 되는데 기상군만 좀 유지하면서 네, 드론을 좀 많이 찍어볼게요. 오버 소금까지 히드라 그래도 한 부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일의 사태. 자, 일꾼 이제 드랍업과 소금을 동시에 해주고 있고 정면에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배럿 커맨드. 아, 커맨드가 있었구만. 자, 레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스파이어도 하나 올려줘볼까? 나중에 이제 레이스가 되게 또 방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스퍼지로 좀 몰아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자, SCV 한번 더 나갑니다, 상대. 드론을 야무지게 한번 보충을 해줄 거고요. 자, 오버로드 임무막 해는 거 좀 대비해서 좀 팍팍 뚫어놓고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이제 방위력 정도 해주면 괜찮은 것 같죠? 야야야! 드라버 취소했다. 잠깐만. 아, 잘못 눌렀어, 키. 어차피 뭐 괜찮아요.
출발을 일찍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왜냐면 이제 모으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사실. 자, 정찰 한번 해보자고. 발전 상황, 발전 상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일을 한번 해줄 거고요. 몰래 멀티 체크 한번 해주자고. 상대가 아까 SCV 하나 숨겨놨거든요. 발키리 커지고 이제 좀만 찍어줄 거고. 발키리를 좀 많이 모아주는데 이거. 자, 메카닉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메카닉 체제. 여기도 이제 해처리 좀만 보여줄 거고. 이제 드랍업이 근데 좀 빨리 되면은 좋은 게, 미리 태워주는 귀찮은 작업을 미리 할 수 있는데 그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걸 못 해줘가지고. 저기 좀만 더 눌려줄까 일단. 발키리가 근데 좀 거슬리긴 하네. 나중에 오버로드가 한 번에 터지는 상황은 없어야 하는데요. 가스도 한번 타줄까 미리. 나중에 이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자, 드랍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하나씩 다 태워줄 준비 할게요. 태운 친구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서 일단 작업 한번 해주자. 요거를 일단 다 오겠습니다. 여기 탔고요. 여기도 이제 8마리 최소한의 인력만 빼고 다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력만 빼고요. 발키리 계속 모아주는 건 아니겠지. 한데 설마 드론 드랍 까시려는 건가요? 아, 아이고, 설마가 이제 사람 잡죠. 야, 생각보다 좀 많이 탄 것 같은데. 근데 상대도 병력이,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쌓였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가볍게 일단은 요 정도만 가볼까? 그래도 지금 꽤 많이 탄 것 같은데? 자, 드론 이제 한 부대 좀 넘게 탔고요. 이거까지 일단 한번 해서 가볼까? 경진도까지 태워가지고 한 부대 반 정도 드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태워가지고 한 부대 4마리 드랍. 스커지 애용 일단은 어버하면서 가볼게요. 자, 들키면 안 된다. 경록이님 감사합니다. 스티엑스 때부터 팬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자, 스커지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일단 발전 상황 한번 보자고. 자, 탱크 시즈모드 되어있고 메카닉 병력 탱크 위주로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어? 아, 다 내리기 전인데 아직? 일단 최대한 내려주자. 야, 발키리가 좀 구석에 숨어있었구만. 하지만 그래도 내릴 수 있을 만큼은 다 내렸습니다. 벙커의 마린도 비어있고요. 자, 이 정도는 일단은 다 있죠. 스커지 한번 다시 찍어주면 되죠. 야, 그래도 참살할 뻔했는데 잘 내렸다, 다행히. 자, 건물 같은 거 잘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탱크가 이제 공일업이 됐고요. 자, 팩토리 같은 것도 일단 잘 깨주고 있습니다. 시즈모드까지 해주고 있죠. 시즈모드 팩토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잘 깰 수 있을 겁니다. 어허, 이 친구 요놈 봐라.
올레벌티 먹어줬네. 아까 이제 드론을 일꾼을 빼돌린 거로 여기를 이제 지어줬구만. 2차 드랍 한번 가야겠는데. 이러면 2차 드랍 발키리도 이제 좀 제거를 해볼게요. 눈에 가시 이것만 제거를 하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야,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라고. 자, 팩토리 하나 깼죠? 발키리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자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재차드다. 탱크가 많기 때문에 머리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쥐지가 나왔죠.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드론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고요. 오늘부터 너를 꼬셔볼 테다. 나도 좋아해.